생선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전이면 먼저 동태 손질을 하셔야 되는데요. 동태 손질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동태는 먼저 꼬리 쪽부터 머리 쪽을 향해서 비늘을 먼저 벗겨주시고요. 꼬리 쪽부터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비닐을 벗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비닐을 잘 벗겼으면 이제 지느러미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느러미도 마찬가지로 꼬리 쪽부터 머리를 향해서 이렇게 가위로 지느러미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새장뜨기를 할 건데요. 머리를 먼저 제거를 하시고 자 이제 새장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뼈를 피해서 생선 동태의 살을 이렇게 떠내주시고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 살을 떠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는 버려주시고요. 내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뼈를 이렇게 칼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떠내듯이 가시를 내장을 제거 둘러싸고 있는 내장을 둘러싸고 있던 이 가시를 칼 끝을 이용해서 이렇게 떠내듯이 제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동태의 껍질을 벗기겠습니다. 여기 꼬리 쪽에 살짝 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를 남겨주시고 여기를 처음에는 살살살살 이렇게 살을 이렇게 뜬 다음에 칼 안쪽부터 왼손가락으로는 껍질을 당겨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살을 이렇게 떠내주시겠습니다. 당기면서 예, 왼손가락도 당기고 오른손 칼도 당기면서 이렇게 껍질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선전을 부칠 수 있게 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선전의 크기가 4 곱하기 5cm여야 되기 때문에 생선이 살짝 수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이즈보다 크게 포를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 왼손가락으로 생선을 이렇게 지그시 누르시고 칼 안쪽부터 칼날을 뉘어서 이렇게 당겨서 생선포를 떠주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전의 개수가 8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맞춰서 이렇게 포를 먼저 떠주시고요. 생선이 이렇게 조금 삐져나온 부분은 살짝 이렇게 다듬어서 직사각형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생선에 이제 밑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살짝 뿌려주시고요. 흰 후춧가루도 살짝 뿌려서 이렇게 키친타올 위에서 수분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잠시 네, 생선을 밑간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생선전을 부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걀을 좀 풀어주셔야 되겠는데요. 달걀은
흰자를 포함해서 달걀을 부치셔야 되는데 흰자를 다 넣게 되면 전이 그렇게 좀 색깔이 덜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흰자를 조금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빼주시고 달걀을 풀어서 전을 부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걀은 바닥을 긁듯이 이렇게 저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밑간이 되어 있는 생선에 밀가루를 먼저 묻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살짝 밀가루를 이렇게 묻혀주시고요. 이제 생선전을 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풀린 달걀물을 이렇게 옴폭한 그릇에다가 이 달걀물을 묻히게 되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좀 플랫한 접시에 대해서 달걀을 묻혀서 전을 지지면 달걀이 잘 묻히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기름은 살짝만 둘러주시고요. 자, 불은, 전을 부칠 때 불은 최대한 약불에서 지져주셔야 색깔을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밀가루 묻힌 이 동태 살을, 달걀을 이렇게 앞뒤로 잘 묻혀서 자, 최대한 달걀물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빼주세요. 자, 달걀물을 빼서 3초 정도 하나, 둘, 셋을 한번 세시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붙이게 되면 네, 달걀 반죽이 옆으로 이렇게 흐르지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잘 유지해 가면서 8개를 지져주시면 됩니다. 팬에 한꺼번에 이 생선을 다 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지져주시는 게 예쁘게 전을 지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너무 타보이지 않게 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을 다 지져진 전은 키친타올 위에 이렇게 잠깐 기름기가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셨다가 이제 완성 접시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선전이 완성되었습니다.